언제 어두워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누가 나, 여기서 누가 나는? 그렇죠. 누가 하늘은 뭐 한다? 어두워질 것이다를 만들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게 누가 답니다. 오늘 아니고요. 이건 언제입니다. 선생님이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랬어. 언제, 오늘, 누가, 너는 무엇이, 하늘이, 언제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언제란 말이 2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Be dark죠. 여기에 be는 왜 필요해요? 오케이. 양념치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 다크의 뜻이 그럼 뭐길래 비가 필요해요? 어두운이지, 어둡다가 아니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데,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장치가 뭐다? MR is be 동사인데, 양념치 뒤에는 MR is가 아니고 원래 모습인 be로 온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다. The sky will be dark. 그러면 첫 단계, 하늘이 어두워질 것인가요? Will the sky be dark?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익숙하게 하기가 아직도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해. 뭐라고요? 그렇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러면 뭐 대신 뭐 써요? 대답하는 사람은? 대신에?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It will be dark at 6 today. 자, 새로비. 너 그렇게 놀고 있다가, 그러면 하나라도 틀리면 어떡할 거야? 오케이. 준비가 확실하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요. at 6는 무슨 뜻이니까? 6시에 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랑 6시는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라고 물었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as,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했더니, it will be dark at 6 today. 계속해서,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둡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만들어봐요? 어? 여기서 누가 나는 겨울에가 이건 언제 아닌가요? 이게 누가입니까? 누가 하늘은 어떻다 어둡다지 무슨 언제가 어둡냐 하늘이 어둡냐? 응? 이게 누가다라고요? 제일 앞에 있는 거랑 제일 끝에 있는 거 내가 할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어 일부러. 제일 앞에 있는 거랑 제일 끝에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문장에게 누가다라는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에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하늘은 어둡다를 만들 거고 하늘이 어둡다는 뭐예요? 이렇게? 뭐? 그럼 뭐 어떻게 된단 말이야?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만들고 있는데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이슬 다시 넣을까? 그럼 뭐 어떻게 하단 말이야? 하늘이 어둡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뭘 눈치를 누가 더 스카이가 다크가 어떤 신데 더 스카이랑 어울리는 거는 비동사는 뭐야? 이즈잖아. 그래서 하늘이 어둡다를 겨우겨우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어둡다? 오케이. 묻는 문자 만들기 첫 단계. Is the sky dark? 문장 완성. 오케이,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라고요? is 뭐 대신 왔죠? at 5의 뜻이 뭐니까? 5시에, 그러니까 어떤 질문 같죠? 언제 5시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오케이, 뭐라고요? 웬 is it dark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계속해서 나의 사촌은 왜 키가 커질 건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다른 키 크다 합니까? 그렇죠. 나의 사촌 누가 나의 사촌이 뭐 한다? 키클 것이다죠. 내 사촌이 키클 것이다. 영어로 하면 my cousin. 오케이. 양념시 뒤에 하다 와야 되니까 톨은 어떤 시니까 비가 필요한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나의 사촌은 키클 건가요? Will my cousin be tall? 문장 완성. Why will my cousin be tall? Why will my cousin be tall? 오케이,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키가 크셔서 그렇대요. Because 그렇죠. 뭐라고요?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사촌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이 대답을 봤더니 사촌이 남자인 것 같아, 여잔 것 같아? 어떻게 알지? 그렇죠. His의 뜻이 뭐예요? 그의란 뜻이죠. 그 는은 뭐예요? He죠. 그의는 his예요. He 써야 될 때가 있고, his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할 거고요. 오케이.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Okay.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막 손님들이 줄을 섰네. 자, 선착순으로. 자, 넌 다음 거 하고 있어. 너 드릴 세트 다 100점 맞았어요? 드릴 세트랑 그 다음에 단어랑